유난히 볕이 좋은 어느 날 고운 자태를 뽐내며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스페셜 멘토. 한복을 입은 모습이 어딘가 익숙한데요. 곱게 차려입은 대원들도 도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수지가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아니겠지. 아니, 설마 내가 여기서 그분을 뵈겠어? 하고 딱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TV에서 되게 많이 보고. 그분이 제 눈앞에 나타날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다 잘 알지만 소개 한 번만. 나를 소개를 하려니까 정말 어색하네. 그냥 한식을 잘하는 신념순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을 5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한 전통 한식의 대가 심영순 요리연구가가 드림주니어의 멘토로 함께했습니다. 세상에,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데려왔네. 똘똘하게도 생겼지. 맘에 누릴 감겄다, 얼굴이. 자기 정말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완전 팬이에요. 네, TV에서 그래. 너무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잘생긴 총각이 나를 좋아한다니까 더 좋네. 네, 오늘 아주 열심히 잘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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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멘토님, 오늘 배우는 것과 학과는 뭔가요? 오늘은 전통 조리학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음식을 오늘 배워보기로 해요. 우리 전통 한식의 우수한 장점을 계승하는 전통 조리과.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제철 재료로 만든 아름답고 고운 빛깔의 음식.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한식입니다. 이제 한식은 또 하나의 한류가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전통조리과가 있습니다. 졸업 후 전통요리 강사와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진로까지 드림 주니어 전통조리과에 가다 지금 시작합니다. 음식도 많이 연구하고 해서 나중에 와봐요. 몇 가지 겪어보고 내가 제자를 받을게요. 우와! 그럼 일종의 테스트를 보는 건가요? 네, 잘 배우고 날 또 만나러 와요. 네! 네. 열심히 배우고 오겠습니다. 네. 1교시 전통 한식 문화의 이해에 대해 배워봅니다. 멘토님! 어? 멘토, 멘토님이 생각하신 거야? 어? 뭐야? 이거를 똑같이 요리해야 되는 거야? 안녕. 안녕하세요. 자, 아침 안 먹었지? 네. 그러면 일단 아침을 좀 먹자. 네? 아침에 먹으라고요? 어. 촬영 중에 아침 먹어도 돼요? 맛있게 먹으면 돼. 아침에 먹어도 돼? 일단 먹고. 멘토가 대원들을 위해 준비한 정갈한 삼첩반상.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한국의 식문화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상차림이라든가 예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식문화의 배경이라든가 그거를 아이들도 알고 있어야 밥상을 대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예의에서 먹게 되잖아요. 예절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내려오는 전통 식문화와 예절이 다른데요. 전통 조리과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예절을 익히는 것은 가장 필수겠죠. 과연 어떤 식사 예절이 있을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먹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저로 국부터 한술 뜨는 수지와 국그릇을 들고 먹는 태원. 수저로 반찬을 뒤적거리는 알레이나. 노영웅 멘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뭔가
멘토님 안 드시고 우리만 먹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그것도 잠시 오로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드림 주니어 대원들. 어우 진짜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전통조리학과의 기본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 자, 식사 예절에 맞게 먹은 것 같아. 생각도 못했어요. 갑자기 수업이었구나. 아, 좀 잘 먹을 걸, 좀 쩝쩝대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러면 알레이나부터 얘기해 줄까? 네. 알레이나는 맛있게 복스럽게 잘 먹었는데. 네. 수저로 반찬을 이렇게 뒤적이더라고. 그래서 수저는 국과 밥을 먹는 거야. 근데 멘토님, 저희 아까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럼 괜찮은 건가요? 국그릇은 뜨겁지. 뜨거운 국을 닦기 때문에 들으면 위험하거든.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젓가락이 아닌 수저로 반찬을 뒤적이며 먹는 것도 식사 예절에 어긋납니다. 수지도 보니까 뭐를 먼저 들고 먹었을까? 수저를 이제 국 먼저 먹었어. 그러면 수지가 제일 유일하게 수저로 국을 먼저 먹은 후 밥을 먹은 수지. 과연 식사 예절을 지켰을까요? 수지가 제일 국을 먼저 먹었으니까 잘 먹은 거야. 숟가락으로 국을 하나 한 번 먹는 거는 밥알 수저에 물기가 없으면 입에서 꺼낼 때 힘들어요. 힘들고 입에 묻고 밥풀이, 그지? 그래서 국을 한 술 뜨고 밥을 먹으면 그냥 입안에서 떨어지겠지. 수저와 젓가락은 각각 알맞은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요. 음식을 뒤적거리거나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은 전통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틀리죠? 네. 식당에 가서 먹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그거를 알고 먹으면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볼 때 아, 저 친구도 참 예쁘게 잘 먹는구나 하겠죠? 제 나이 또래는 그냥 밥 나오면 밥이다 그러고 막 엄청 먹잖아요. 뭐 예절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멋있는 예절이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다 뭐야? 오, 오, 대박!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오! 한상 차려진 이것은 떡과 화채, 과일을 말린 정과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간식, 전통 병과입니다. 우리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 병과에 대해 배워봅니다. 이게 뭐예요? 요거는 전통 화채야. 우와, 화채예요? 진짜 어떡해. 맛있어. 새콤, 달콤, 약간은 쌉싸름하면서 맛있는 오미자 화채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금귤정과라고 금귤 자체를 말린 거야. 오, 신기하다. 손질을 해서. 그래서 일반 너희들이 먹는 젤리, 설탕 젤리하고는 틀려. 얘는 순수 천연 과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보석 같아요, 보석. 보석 같지. 멘토님, 저희도 이거 먹어봐도 돼요? 어. 먹어볼 수 있어. 한번 먹어볼까? 네! 과연 전통 병과의 맛은 어떨까요?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주는 착한 간식인데요. 술을 많이 넣은 거라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 다채로운 전통 병과 매력에 푹 빠진 대원들. 딱 맛있다. 쑥떡을 먹으면 쑥떡 향이 팍 나고, 금귤 이제 말린 그거를 먹으면 금귤 향이 팍 나고, 호두를 먹으면 호두 향 팍 나고 이러는데, 와 진짜 자연적이다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요즘 K-푸드라고 들어봤어? 너희들? K-푸드? 네. 코리아 푸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 맞아요? 코리아 푸드를 K-푸드라고. 오. 자, K-푸드에 어떤 음식이 있을까? 라면! 비빔밥? 떡볶이 같은 거? 그렇지. 그 앞에 놓여있는 이런 전통 병과도 많이 세계인들이 좋아해. 자기들 케이크하고 비교했을 때도 섬세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예쁜 모양부터 건강한 맛을 가진 전통 병과.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 브랜드가 수출되며 케이푸드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한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한 드라마 대장금이 K푸드 세계화의 불씨를 더욱 지폈습니다. 그거 참 맛있구나. 맛은 물론 눈으로 즐기는 전통 음식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전통 조리과. 찹쌀가루 처음인 거예요. 전통 조리법을 보존하되 새로운 K푸드 개발까지. 세계 음식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식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식의 세계화가 꼭 뭐 고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그 특징을 살려서 외국인들의 기억과 경험에 한국의 맛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일당 배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계속 계승되어 내려와야 되고 예, 유지되어야 되고 가치도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전통을 계승하면서 나날이 발전 중인 한식. 본격적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전통 조리 수업. 지금부터가 시작인데요. 한식의 대가 심영수 멘토와 함께하는 2교시. 전통 한식 차림에 대해 배워봅니다. 전통 요리에 대해서 잘 배웠어? 네!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떡까지 배웠다니까 이제 앞으로 밥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 또 음식을 이제 내가 또 가르칠 거야. 그렇게 잘 배우고 왔다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삼차림이 있어. 삼첩이 있고 오첩이 있고 칠첩이 있고 12첩이 있고. 그런 상을 차릴 때는 김치, 찌개, 뭐 간장 또 그런 그 음식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이라든지 구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첩수를 넣거든.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은 주식인 밥과 국 거기에 곁들일 반찬을 함께 차리는 것인데요. 반찬 수에 따라 3첩부터 12첩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게 완성되는 정갈한 한 상. 그럼 멘토님, 전통 음식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는 뭘 만들 거예요? 오늘은 불고기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도 만들고 오이 겉절이는 아주 쉬운 거니까 그것도 한번 만들고 전통 음식을 해봐야 돼요. 심영수 멘토의 미션! 전통 한식 한 상을 완성하라! 불고기, 된장찌개, 오이 겉절이까지 드림 주니어가 만들어낼 한식 한 상 차림! 잠시 후 공개됩니다! 얘들아, 맛있게 차려야 돼! 우리가 요리를 해볼 건데 요것은 이제 요 재료는 불고기에 해당되는 거고 요 재료는 된장찌개에 해당되는 거고 요 재료는 오이 겉절이에 해당되는 건데 배를 이렇게 갈라버리면 가운데 씨가 나와. 그러면 씨를 티스푼으로 싹 긁어버리든지 칼로 요렇게 잘라서 씨만 싹 버리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요렇게 쓰르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 두부 넣고 된장찌개 한번 해보는데 감자가 제일 안 익으니까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박 넣고 그리고 이제 두부를 마지막으로 넣고 잠깐 끓여야 돼. 두부를 오래 끓인 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재료 골라가지고 가서 맛있게 한 상 차려보자. 네. 네. 가세요. 심영수 멘토가 전수하는 한 상 차림 조리법. 한식은 조리의 순서가 중요한데 과연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불고기 만들기에 도전한 알레이나. 침착하게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보는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아, 저는 지금 고기는 다 잘라가지고 절여야 해요. 어, 잘랐어요? 네. 이렇게 고기를 두드려주면 얘가 오그러지질 않아. 조금만 두드려주면. 네. 이렇게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 담궈놔요. 연, 이게 연육소야, 이게. 연육소요?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해 불고기와 함께 곁들일 채소볶음을 만드는 알레이나. 버섯을 제일 먼저 볶아야지. 네? 버섯을요? 그럼. 버섯은 잠깐만 딱 볶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버섯은 어, 진짜요? 새송이는 잠깐만 하는 건데 얘는 그러고 이래요. 이러면 얘가 다 타지. 이건 이렇게 거꾸로 해서 어떻게 해? 이건 못 먹어요. 잘해? 못 먹는다고요?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바로 버리시고 하셨다는 거 보니까 오마이갓. 소금 넣을게요. 소금 넣을까요? 이렇게 센 불에다 이렇게 익히는 거는 보기 싫잖아. 네. 그런데 얘가 요렇게 익은 거는 먹어봐요. 사각사각하게. 그리고 더 달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식은 어떤 걸 먼저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 네.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네. 네. 얌전하게. 된장찌개 좋아하는 거군요. 아주 거의 찌개. 과연 알레이네가 만드는 불고기는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수지의 차례. 만드는 과정이 가장 복잡한 된장찌개에 도전했는데요. 그런데 제일 먼저 두부를 넣는 수지. 뭔가 불안한데 한번 지켜볼까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뭐 하나? 아, 저 지금 네, 이거 손질하고 있었는데 얘를 따로 놔야지. 이따가 어떻게 넣으려고 그래? 이거 두 개를 같이 넣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야, 얘 먼저 넣으라고 그랬잖아. 아, 감자 넣고 익으면 또 얘 호박 넣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불이 들어오는데. 그때 끓고 있는 두부를 발견한 심영순 멘토. 아니, 이거 두부 누가 내렸어? 저기 넣으라고 하던데. 누가? 저희 레시피에. 아니, 아니지. 네? 두부는 마지막에 넣으라고 그랬지. 내가 왠지 이 두부를 먼저 넣으라 그래. 저기. 다 건져요, 빨리. 그리고 이제 두부를 마지막으로 넣고, 두부를 마지막으로 넣고 잠깐 끓여야 돼. 두부를 오래 끓이면 맛이 없으면 먹어요. 수지야, 기억나지? 다시 한번 조리 순서를 확인한 뒤 정확한 조리법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면 돼요.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좀 짠 것 같은데? 두부를 넣으면 괜찮아지려나? 물을 좀 더 넣어야 되나? 아... 수지의 된장찌개는 제대로 완성이 될까요? 한편 평소 요리를 해본 적 없는 태원이는 잘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게 씨인가요? 네, 그게 씨지. 어디 보자. 이거를 이렇게. 잘하네. 이런 식.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 다 빠지잖아.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썰으면 먹기 좋잖아. 네, 한 입에.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썰고. 그냥 오이만 먹는 것도 괜찮긴 한데 사과 넣으면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사과. 달기도 하고. 그럼. 그래서 넣고. 근데 사과를 넣으면 이건 제가 뭐. 예, 영양적으로는 아주 좋은 거야. 아, 진짜요? 어. 그럼 이 씨는 이제 쓸데없이 뭐 버려야 되나요? 응, 버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머니. 태원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오이 겉절이의 가장 핵심인 양념장까지 직접 만들어주는 심영순 멘토. 이제 남은 건 버무리는 일뿐인데요. 얼렁 버무리지. 자, 내가 맨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 아, 저도요. 이렇게 맨손으로 하면은 어머? 기가 들어가서 더 맛있어. 기요? 알아요, 그런 거.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딱 손만 몇 번 갔는데도 거의 다 음식이 완성되시더라고요. 진짜 존경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대원들의 몫인데요.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음식들. 드디어 조리 완료! 드림주니어가 만든 한상 차림은? 향긋한 달래향이 일품인 수지의 된장찌개. 육즙 가득한 알레이나의 서고기 불고기와 오이와 사과의 만남, 태원이의 오이 겉절이까지 먹음직스러운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심영순 멘토의 평가는? 아유, 된장찌개도 맛있겠네. 자, 그러면은 먼저 된장찌개부터 먹어서. 하기 어려운 게 된장찌개. 이거 잘했어. 와! 박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민 해가면서 참 잘했어요. 불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나 어떡해? 표정이 안 좋으셔.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저도 궁금한데요. 불고기는 뜨끈뜨끈한 그 지글지글함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멘토님이 너무 맛없게 드시면 어떡하지? 이러실까 봐. 그 고기를 잘 재우고 잘 굽어요. 근데 이제 약한 불로 그 고기를 은근히 굽게 되면 고기가 뻣뻣해요. 근데 오늘 처음 한 거 쳐놓고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원이의 차례입니다. 여기다 사과를 넣네. 네, 그 오이만 넣어도 맛있지만 사과 넣으면 좀 더 아삭아삭하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감사합니다. 느글느글한 닭튀김 같은 거 먹을 때 기가 막히게 맛있겠네. 네, 약간 좀 매운 거 딴 게 있대.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만 잘해도 반찬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통 한식을 잘 배워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네. 네,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다 난다. 너무 기특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맛과 멋이 있는 아름다운 한식. 앞으로 한류 문화를 이끌어갈 전통 조리과를 체험한 귀중한 시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해 먹어왔던 그런 그 조리법을 그거를 이제 완전히 똑같이 답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으로 또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가면서 우리 전통 음식이 정말 그 계승돼야 되고 그걸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한식의 세계화. 전통 조리과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드림 주니어가 그 꿈을 응원합니다. 남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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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왔어? 버섯 잘 구웠네. 그렇대. 이렇게 언니도 드림 중이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어.